귀엽다. 안녕하세요. 니 새끼 나도 귀엽다를 진행하는 한카피입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는 폭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고, 그런데 2주 전에는 또 장마 기간이라고 비가 그치면 계산책을 나가시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폭염이라 또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지려게 계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이 집사님들은 이럴 때 시원한 집에 있을 텐데 견주들은 참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저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다녀서 또 제주의 바람이랑 햇살이 너무 세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까맣거든요. 그래서 게스트분들 모셔보면은 개와 함께 사는 견주와 고양이와 함께 사는 묘주는 이렇게 피부톤부터 차이가 납니다. 가끔은 또 묘주의 피부톤, 하얀 피부가 부럽기도 하고, 또 저도 뭐 그렇게 하얀 피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까맣지 않았기 때문에 하얀 피부가 그립기도 합니다. 또 개와 고양이 둘 다와 함께 사시는 반려인분들 그 나름대로 존경스러운데요. 안에서 고양이랑 있다가 산책 나가려고 또 발걸음을 옮기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안팎으로 귀여움이 넘치시니까 그 정도 수고로움은 감내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벌써 니나기가 8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 니나기에 후원해주시는 업체가 늘었는데요. 이번에는 의류 쇼핑몰 더 온더락에서 고양이 프린트가 예쁘게 새겨진 모자와 고양이 일러스트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유니크하고 감각적인 여성을 위한 쇼핑몰이라고 하니까 여름 옷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이트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계속 고마운 분들이시죠? 반려동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바인미에서 트릿을 협찬해주고 계시고요. 로스팅을 직접 하는 카페 아일랜드 조르바에서 반려인분들께 드립커피를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인스타그램에 질문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히크의 제주 얘기를, 또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을 추첨해서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춤춘 1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쓴 책이죠. 호흡으로 탐나생활 출판사인 판미동에서 저희 니나기가 끝날 때까지 호흡으로 탐나생활 책을 협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현수 작가님의 책이 다섯 번 협찬하는 거라 그게 끝나고 나면 제 책으로 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나기 협찬이나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DM을 주시면 소개해드리고요. 출연하실 수 있게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먼저 용기 내주신 분이 있어서 그분도 곧 15회차 전에 모실 계획이 있으니까 나오시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DM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8회에 모실 게스트 대봉이 누나 신윤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3인에서 2인이 되기도 하고 1댕댕이에서 다섯 고양이였던 적도 있습니다. 대가족이다 보니 가족 구성원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요. 녹음하는 현재는 2인 3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림 작가이자 3묘의 집사이신 신윤아 작가님을 모셔서 고양이 자랑과 그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주시 사시는데 또 성산까지 먼 걸음 하셨습니다. 멀리서 오신 만큼 아낌없이 남김없이 내 새끼 자랑을 하다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와 함께 동물 친구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현아라고 하고요. 네. 제주시에 살고 그림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 로 활동하고 있고, 내 고양이의, 아유, 떨린다. 내 마리 고양이의 집사예요. 대봉이의 작은 누나로 불리고도 있습니다. 큰 누나도 계신가 봐요? 그쵸. 저희 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서, 저희 언니가 대봉이 큰 누나, 제가 대봉이 작은 누나예요. 그렇습니다. 대봉이 말고도 다른 친구들 이름도 좀 알려주세요. 대봉이가 첫째고, 둘째가 금봉이. 셋째가 칠봉이, 넷째가 수봉이에요. 그래서 네 마리. 그래요. 네 마리랑 함께 사시고 있는데 이름이 다 봉자가 돌림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대봉이를 데려오기 전에 사실은 홍시라는 고양이를 만나서 되게 우연하고 아주 짧게 임시보호처럼 갑자기 맡게 돼서 얘랑 한 일주일 정도 지냈나? 근데 얘가 기운이 없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얘가 범백에 걸려가지고 되게 일찍 보냈어요. 그래서 홍시가 너무 약하고 예쁜 이름이어서 일찍 갔나? 막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다음에 오는 고양이는 크고 건강해져라. 그래서 대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러고선 고양이는 그때 대봉이 하나였는데 이제 제주 내려와서
트위터에서 만난 어떤 입양글을 봤는데, 이렇게 봉인의 집에 소봉이라고 산다고, 네. 소봉이, 소봉이? 그래서 막 처음에 저희 너무 흥분한 거예요. 대봉이 동생 소봉이다. 게다가 턱시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봉이 다음에 소봉이 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봉자가 시작된 거예요. 감을 좋아하시나요? 홍시도 그렇고, 대봉도 그렇고. 아, 뭐, 감. 아, 싫어하진 않아요. 특별히 감을. 좋아하지도 않으시고. 네, 홍시를 만날 때쯤에 아마 어디 시골길을 갈 일이 있어 가다가 감나무에 너무 예쁘게 달려있는 거예요, 홍시가. 다 익은 게. 그래가지고. 그때는 홍시 이름도 안 지었을 텐데 홍시라고 지어야겠다. 야, 다 뭐 금봉이, 수봉이, 칠봉이가 있지만 결국엔 홍시에서 이름이 왔다는. 네네. 거네요. 좀 맥락이 갑자기 좀 튀긴 했지만 봉자인 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분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저도 어떤 이유일까. 왜냐면 봉인에도 또 봉자가 네, 근데 그쪽은 나름의 이유가 있는 없었죠. 근데 봉자 들어간 어떤 네. 상호 아, 거기서 맨날 봉이를 만났다고 해서 봉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봉이로 시작했군요. 그래요. 좀 말씀 중에서도 나왔지만 대봉이가 있고 이름이 소봉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6회 출연자이신 유선님의 고향이 소봉이를 밤중에 가서 입양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에 봉만 들어가면 다 데리고 가는 건지도 궁금했고 그때 이제 유선님이 출연하셨을 때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어필을 했는데 밤에 사실은 평대리 사실 때니까 시내에서 가셨을 거잖아요. 시내도 아니에요. 심지어 그때 네. 그 글을 친구가 그때 놀러와서 네.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와서 서울에서 놀러온 친구니까 얘 어디 좀 좋은 데 데려가자. 그래서 서쪽에 멀리 계셨구나. 네. 무슨 한경면 그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막 노닥거리고 있다가 트위터 꺼내서 보다가 그 글을 발견했는데 그 입양글은 사실 알고는 있었어요. 내일 말이다 있다. 됐으니까. 근데 그날 봉이 닮은 자식이 있어가지고 소봉이인데 막 하면서 우리가 야 이거 봐 하면서 그때 되게 흥분해가지고 그때가 이제 비가 쩍쩍 오고 한 저녁 7시 8시 당장 가겠다 그랬더니 아 오늘은 뭐 자기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DM을 보낸 거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갔어요. 다음날 갔어요? 네네. 언니 말로는 막 그 밤에 온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기억이 왜곡됐나? 약간 그럴 수 있죠.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긴 했으니까 자기간에는 이게 뺏겼다고 생각을 바로 했으니까 그 DM 보내자마자 그래서 본인은 그 밤에 데려갔다고 생각하시네요. 네, 다음 날이에요. 11월 1일 날 제가 DM을 보내고 11월 2일에. 그랬군요. 그래도 좀 빠르긴 하네요. 네. 지금 유사님이었으면 절대 안 보냈을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그때는 아마 버거웠을 거예요. 서로 막 그 넷에다가. 하나라도 덜어준다고 하면 고마울 때였으니까. 네, 그렇게 귀하게 얻어온 소복이는 현재 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함께 살다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시도 그렇고 네. 또 빙고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간 것 같고 또 보리도 있었던 것 같고 소봉이 이렇게 있는데 또 더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네. 홍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만에. 근데 그 범맥이란 병이 워낙에 뭐 일주일 병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일주일 이상 잘 버티면 살고. 무서운 병이에요. 잠복기도 일주일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었고 그때는 저도 고양이를 너무 몰라서 얘를 무조건 병원에 가면 가능한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막 보고 갔는데 사실 병원에서 해줄 게 없는 병이었더라고요. 감염이 뭐 깊은 상태였고 그래서 그랬고 이제 뭐 그 다음에는 빙고나 보리는 시추 강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홍시에 있을 때는 빙고, 보리랑만 이제 살 때였고 빙고는 또 10살, 그 보리는 9살 이랬거든요. 그런데 뭐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 홍시 데려오고 막 우리가 막 굉장히 좀 일주일 있다 갔는데도 너무 그게 슬프고 그리고 고양이가 집에 있었을 잠깐인데 그 사실이 너무 좋았거든요. 고양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근데 어떻게 내가 어디서 데려와야 되고 뭐 이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는데 뭐 갑자기 그렇게 왔다 가니까 마음이 많이 너무 슬펐어요.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가까이 이렇게 지내던 동물들이 그렇게 떠나는 모습 이런 걸 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대충 여기 있고
좀 되게 슬펐는데, 대봉이를 또 이렇게 건너 친구를 통해서 보러 가자. 그래서 가서 데려오게 되고. 보러 가자고 해놓고. 네. 바구니는 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 동작은 왜 챙겼는지. 보기만 하자 그랬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 동작이 세 마리가. 근데 그, 빙고하고 보리가 강아지였고, 그전에는 지금 홍 씨가 고양이를 마치 처음 키우신 것처럼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원래는 개 견주로 살았던.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전에는 고양이를 전혀 안 키우시고. 전혀 모였어요. 아, 지금은 또 개를 전혀 안 키울 것 같은 모습이거든요. 아, 아니에요. 개, 근데 막, 머릿속과 날로만 항상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소형견을 좀 선호하거든요. 작은 애기들을 그래가지고 막 어디 몰래 사오자. 시초 저희가 시초를 좋아하니까 시초가 어디서 뭐 갑자기 없잖아요. 제주 보호소에는 시초가 없더라고요. 꼬이는 데 가면 많을 거예요. 제주에는 없어요. 육지에 많은데. 그래서 그러면 찾아지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면 됩니다. 아니, 저희 마음의 준비가 네, 왜냐면 마음의 준비 필요 없지 않을까요? 아, 그래서 걔들은 너무 저기.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언행 불일치 사람들 있잖아요. 많죠. 아, 고양이 싫어하는데 항상 밥 주고 그치. 고양이 싫어하는데 막 새끼 얻어가지고 분유탕 먹이고 이런 분들 많죠. 저희 언니가 약간 그런 사람이라 아 나는 고양이 원래 그거야 막 이러면서 그럼 개는 좋아하시고? 개를 원래 좋아해요. 아, 그러면 시추를 빨리 구해서 빙고물이 있고 개봉이 있고 소봉이 있을 때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황금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네. 시절. 그렇습니다. 또 아이들을 하나씩 먼저 보낼 때마다 가슴이 참 아플 텐데 꿈에 빙고가 나와서 이야기해준 것을 소재로 쓴 우주 식당에서 만나를 쓰셨습니다. 책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책은 그 빙고 얘기는 이 책을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사실 대봉이랑 그 화단 고양이들 만난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의 그냥 여러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따와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저희 그 봉이 그 유상이하고 또 다른 또 고양이 집사 친구들하고 제주에 있는 친구들만 해가지고 그때 한 7~8명? 이렇게 모여서 그냥 그림책 만드는 워크샵 이런 거 하긴 좀 거창하고 그런 걸 해가지고 편한 작가님이 필두가 돼서 네네네 유선님이 이제 사람들 모으고 해보자고 해서 또 하는 사람도 많고 건너 친구 누구 뭐 누구 후배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뭐 여기 저기서 모여가지고 했어요. 그거 할 때 화단 고양이가 오고 뭐 그런 처음 이야기가 있는데 고양이가 왔다라는 짧은 이야기를 이제 그림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나온 뭐 우리끼리 보고 뭐 아는 사람 주고 하다가 출판사에 보내서 뭐 이거 어떤지 그래서 좋아하는 출판사였으니까 항상 이제 책 공장 더불어 거기에서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좋다 좋은데 이거를 좀 더 이야기가 많고 좀 더 두꺼운 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떠겠는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풍의 이야기를 몇 개 모아서 만들어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가 뭐 고양이만 데리고 살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 빙고랑 살았던 이야기, 그 빙고 보낼 땐 아니었다. 맞아. 처음에 그 얘기를 할 때는 빙고가 가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빙고가 이렇게 나이 들도록 나랑 같이 있어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맙고 뭔가 좀 남겨주고 싶고 이거를 그래가지고 빙고 이야기도 넣고 뭐 그냥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네 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애초에는 그냥 소규모 워크샵으로 시작을 했다가 네네. 이제 우연히 어떠냐고 한번 물어봤는데 너무 좋아서 살을 더 붙여가지고 우주식당에서 만나를 쓰셨습니다. 우주식당은 또 반려인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면 만나는 장소처럼 나오는데 그 식당에서 만나면 이제 어디로 같이 가는 곳인가요? 아니면 거기서 머물러서? 지내는 곳인지 거의 잠시 머무는 곳 잠시 머무는 네. 정류장 같은 네. 곳이네요. 그리고 우주식당이라는 이름을 네. 되게 뜬금없는 이름이고 실제 식당도 있더라고요. 아 우주식당이요? 네. 식당 이름이기도 한데 그 빙고가 이제 그 거의 그 네 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있는데 빙고 이야기를 한참
마무리 어떻게 할까? 그냥 고마워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림도 다 거의 다 그렸었는데 그때 이제 빙고를 저희가 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나 모르겠어요. 그 빙고가 근데 그때 눈도 너무 어둡고 몸이 약한데 잠시 육지에 갈 일이 있었는데 맡아달라고 또 못할 정도로 얘를 막 치덕거리하고 얘를 이렇게 침대에서 떨어질까 봐도 무섭고 막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얘가 워낙 차를 잘 탔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얘를 배를 태워서 같이 차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제주항 가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한 전라도쯤 갈 때 얘가 갑자기 호흡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전날 밥도 잘 먹고 아침에 간식도 먹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너무 오래 물론 얘가 많이 약해진 상태라서 이게 얼마 남지 않은 거는 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생각했던 또 죽음의 장소도 아니고 있으니까. 근데 또 아니기도 한데 제주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없잖아요. 맞아. 그냥 어렴풋이 빙고가 떠날 때는 화장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신기하게 그 소원까지 들어주고 그런데 얘가 그러고서는 한 달 반 정도 있었을 때 꿈에 나와서 꿈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보리랑 같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랑 그래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가야겠대요. 이제 막 한참 놀다가 옷까지 평상시 좋아하는 옷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입고 사나 보리랑 같이 놀았는데 아 이제 가야 된다 막 가야 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지 말라고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빙고 되게 조금 강아지치고는 좀 쌀쌀 맞은 편이었어요. 그랬는데 얘가 되게 한심하게 보더니 부주식당에서 만나면 되잖아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는데 얘가 갑자기 베란다로 슉 왜 그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슉 가고 볼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빙고 먼저 슉 가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무슨 꿈이지? 근데 우주식당에서 만나면 되잖아. 이 말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검색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주식당 어디지? 어떻게 만나? 어디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네 번째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렇군요. 너무 궁금하다. 어딜까? 분명 고기 팔고 뭐 이런 데 아니야? 우주식당? 은하식당 알거든요. 거기 있지? 은하식당. 은하식당. 우주식당도 있겠죠. 분명.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다시 만난다는 말은 좀 순진하고 어리숙한 믿음 같을지도 모른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반려인들은 또 그런 언젠가 어디서든 우리도 또 마지막 날 만나게 된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또 이렇게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무지개 다리를 건너보낸 분들에게는 참 많은 위로가 되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2세를 찍었다는 소식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검색해서 우주식당이 대체 어딘지 어떤 그림으로 표현이 됐는지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홉 번째 여행이라는 책도 어떤 꿈을 꾸고 나서 재출간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도 봤어요. 혹시 뭐 예지몽을 꾸시는 건 아닌지 책들이 모두 꿈이랑 연관되어 있는데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시고 또 영감을 많이 얻는 편이세요? 네. 꿈에서? 되게 예지몽을 많이 꿔? 예지몽을? 예, 네, 많이 꿔요. 진짜로 예지몽? 요즘은 조금 덜해졌어요. 근데 더 옛날에는 더 많이 꿨던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큰일이 있을 때.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 예지몽 꿀 때쯤에서 뭔가 다른 어떤 그 뭐지? 의식 중에 그걸 인지할 만한 어떤 좀 약간 사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그냥 들어있다가 꿈으로 나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꿈을 되게 재미있는 꿈을 많이 꾸기도 하고 그게 일어나면 다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는 꿈이 있어요. 기억 안 나는 꿈도 있지. 빠르게 적기도 하고 네네. 빨리 펀을 들어서 그래서 한 아침에 막 눈 잘 못 뜨면서 적어놓은 거 보면 저도 약간 나중에 내가 적어놓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저도 가끔 이렇게 꿈꾸면 막 적어놓는데 그때는 더 말이 된다고 해서 적었는데 당연히 되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되게 무서운 얘기 들었는데, 무서운 얘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꿈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꿈인 걸 인지한 거야. 그래서 엄청 재난 상황인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딱 꿈에서 왜 우리 꿈이야 이럴 때 있잖아요. 그쵸, 그쵸. 자각몽. 괜찮아, 이거 꿈이야 라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서, 너나 꿈이지. 소름. 갑자기. 아니, 바로 무서운 얘기 나지 않은데, 갑자기 소름이. 그러니까 이게 꿈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세상이 있고, 우리가 잠시 갔다 오는 걸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오시니까 피곤해서 또 잠을 자고. 아, 너무. 그런 거 아닐까요? 어쨌든 뭐, 재출간 하게 됐다고 하시니까,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국 말고도 프랑스에서도 책을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프랑스에서만 판매되는 건지 또 어떤 경로로 프랑스에서까지 그림책을 내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내년 이탈리아 볼로냐라는 도시에서 어린이 책 박람회가 열려요. 칠드런스 부페요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되게 역사가 깊은 그런 책 축제인데 이게 회사 일 하고 뭐 아니면은 프리랜서로 집에서 컴퓨터 작업으로 간단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드는 일을 했었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일주일에 마감은 막 두 번씩 하고 막 지긋지긋하고 그냥 창작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림책 학교라는 데를 어떻게 건너 들어가지고 거기에 다녔는데 거기 이제 한 1년 반 정도 과정이었는데 졸업작품을 하거든요. 그걸 할 때에서. 그 졸업작품, 볼로냐 거기에, 출품을 하면, 그, 전 세계 일러스트레이터들이 거기 출품을 하는데, 자기 작업을. 그럼 볼로냐 그 주최 측에서, 그 해마다 한 60에서 80 정도의 작품을 뽑아요. 그래서 전시를 해줘요. 자기네 그, 박람회가 열리는 그 기간 동안에. 그걸 졸전을 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 학교는 한국에 있는 학교고. 네, 네, 네. 그 좋아가지고 여행도 갈게요. 아, 이태리에 가서, 예, 네, 거기 가 볼로냐를 간 거죠. 네. 그래서 가가지고 놀면서 이제 그 박람회니까 부스가 쫙 막 막 일본, 미국 다 있거든요. 캐나다, 뭐 우리나라 부스 되게 큰 게 들어가 있는 데 많고 그 중에서 프랑스 출판사들이 이제 되게 작은 출판사들이 많은데 거기 그냥 제 거 가제본을 만들어가지고 나 이번에 여기 전시한다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 용어로 가제본을 받아주는 부스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아요. 줄을 막 서 있거든요. 출판사들이 출판사들도 나와 있고 이제 작가들도 나와 있는 있고. 시장이니까 네네네. 영화 그 마켓이랑 똑같네요. 똑같죠. 네. 그래서 가제본을 몇 분을 말도 안 걸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치. 네. 아니, 줄 쓰다가 끝나기도 하고. 아. 줄이 너무 길기도 하고. 다 간절한 사람들이 갔을 테니까. 서로가 아니라 작가들이 제일 간절하겠죠. 그쵸. 그 아직 데뷔를 못했고. 뭐, 아니면은 자기 그림을 알리고 싶은, 단순히 그냥 알리고, 거기서 뭔가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하지 않아도, 한번 봐달라. 크리틱만이라도 해줘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스 우연히 갔는데 되게 꼼꼼히 읽어보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 그럼 계약을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날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내줄 테니 주소를 나한테 주고 가라. 정말 긴가민가 하면서 뭐 파는 뭐 1500불을 그럼 막 참 나중에 옆에서 친구 15,000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 1500불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진짜로 집으로 계약서가 온 거예요. 진짜네. 네, 프랑스 사람들 의리 있네.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때는 사분의 절정 작품이니까 지금은 부족한 부분들도 보이고 뭐 되게 좋은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벌써 그게 10년 전 일이니까요. 오래되셨네요. 그 이후로 그러면 그 출판사랑 이렇게 또 다른 우주식당에서 만나 같은 것도 보내드릴 수 있잖아요. 우주식당도 한번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고 아웃포스트 여행도 보냈고 뭐 이제 그 후에 이제 거기서는 그 출판사, 하여튼 뭐 자매 출판사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 글 있는데 뭐 그림 작업 해볼래? 그렇게 하면 그림 작업도 하고. 계속 아직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고 있어요. 좋네요. 그 10년이나 된 일인지 모르고, 좀 최근 일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계속 이어져 있다니까, 또 프랑스 사람들 아주 좋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또 댕댕이하고 고양이 그림 초상화 작업도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자주 다니는 그 동물병원에 가면은 신현아 작가님의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봉인의 집에도
사진 가끔 올라오는 거 보면 초상화가 걸려있기도 해요. 이거는 의뢰를 받고 그리시는 건지 아니면은 좋아서 하시는 건지도 궁금하고 또 의뢰 기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비용이 있다면 얼마인지도 궁금해요. 민학이 들으시는 분들이 또 혹시 의뢰하실 수도 있으니까 뭐 신뢰가 안 된다면은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상화는 처음에 빙고볼이만 있을 때 그때 2009년쯤이었는데 강아지들은 너무 착하잖아요. 그 저희 그렇게 막 그런가요? 강아지들 착한가요? 네, 막 잘 참아주고 이렇게 막 수건을 이래서 빙고는 조금 싫어했는데 우리는 막 얘 뭐 여기다 뭐 이상한 걸 씌워놓고 아주 뭐 그때 막 그래서 수건을 얘를 이렇게 해서 리본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사진 찍고 막 이런 거 했는데 그 사진이 우연히 찍힌 사진이 약간 되게 빛이랑 이게 되게 좋아 잘 찍혔는데 그 수건 묶은 게 약간 그런 중세의 고흐 같았나? 고흐 정도보다 더 옛날에 소녀 같은 거예요. 소녀 진주기 걸린 소녀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드레스를 입혀가지고 한번 초상화를 그려봐야겠다. 그래서 보리 그림 지금 제 폴리오에 올라와 있는데 그게 처음. 그냥 손수건 먹고선, 그 사진 보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옷만, 이제, 다른, 뭐 그림, 영화 같은 거 참고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럼 한동안 안 그렸어요. 그냥, 뭐, 대봉이 와서, 대봉이도 하나 그려줘야 되지 않아? 막 이러는데, 대봉이, 그냥, 당장, 이렇게 쉽게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 둘, 이렇게, 누구, 뭐, 새로 강아지 데려왔다, 그러면. 언니 친구, 친한 친구, 봉봉이. 애기적 사진 잘 찍어가지고, 본봉이도 그려주고 선물하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는 의뢰를 받죠.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번 그리시면 막 서두르면 일주일만에도 돼요. 근데 이제 느긋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의뢰하신 분이 만약에 옷을 막 뭘 입힐지도 막 기대기대하면서 막 파란색 계열로 해서 벨벳으로 하고 그것도 다 그쪽에 네, 같이 협의하는 거예요. 아, 진짜. 또 우리 집에는 약 셜록 홈즈 컨셉으로 해달라 그런 집도 있었고 현대물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거 스칼렛 옷을 입혀달라. 아 진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자료를 막 찾고. 그런 시기가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사진이 적합하지 않으면 사진을 새로 찍어야 되니까. 그분들의 좋은 표정이나 이런 게 나온 걸로. 그래서 빠르게 그리면 일주일, 그리고 이제 좀 한 2주? 2주 정도까지. 비용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캔버스 4호 사이즈라서 한 가로 20, 세로 30 정도 되는데, 그게, 그래서 40만 원. 40만 원. 그럼 지금 봉인에는 그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냈어요. 다섯 봉인. 제가 물론 조금 지인 할인이 있었겠죠. 지인 할인. 하지만 다 냈어요. 진짜? 그러면 병원, 저희가 다니는 병원도 다. 그 병원에 있는 거는 제 그림을 전시해 주신 건가? 사용하겠다라고 사용권 계약을 했어요. 선생님하고. 선생님이 계약서를 써가지고 뭐 병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계약서 참 이거 하면서 딱 했는데 열어보니까 뭐 3년간 뭐 좀 이렇게 아, 그래서 한 거 얼마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야 멋있네요 선생님도. 네. 선생님이 저희 방송 듣고 있다고. 아 좋아하신다고. 네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휴가철에 지금 몰아서 들으셨고 근데 지금 나온 출연자들 사실 다 그 병원 다니거든요. 아 다요? 거진다 다녀요. 그 병원 좋아해서 거진다 다니시는데 정말 제대로 된 선생님이셨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또 그림 작가다 보니까 인스타에 그 작업 때 사진이 되게 자주 올라와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은 항상 대봉이가 이렇게 프린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 1위라고 부르고 눕기도 못한다고 이제 뭐라고 하시는데 네. 그래도 절대 안 자릴 것 같아요. 대봉이는 문화생으로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 질문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역할 그 질문을 제가 읽어보고서 네. 생각을 했어요. 이 역할이 뭘까. 사실 역할이 없다고 하면 재미가 없는데. 근데 진짜 제가 정말 이번에 좀 약간 빡시게 한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냥 앉아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대본을 보면서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동기부여. 빨리 끝내고 쟤처럼 자야겠다. 아, 같이 놀아줘야겠다가 아니라 쟤처럼 자야겠다. 네, 그런 정도? 오, 동기부여. 그러면 또 문화생 2와 3으로 금봉이와 칠봉이도 있어요. 이 둘의 역할은 뭡니까? 사실 걔네는 좀 불성실한 문화생이에요. 출근도 잘 안 하고. 출근 안 하는 날이 너무 많고. 출근을 해서 있다 하면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 모르고 막 일을 할 때, 시간이다, 야옹야옹 하는. 시간을 알려주는. 그쵸, 그쵸. 디스크 안 걸리게 하는 역할이네요. 그렇죠. 일어나라. 그치. 일어나서 밥을 달라. 좋은 역할인데요? 지금 다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생 1인 대봉이가 방광염에 걸려가지고 직접 그 피하수액을 맞춘다는 것도 봤어요. 방광염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시간을 1시간에 드릴 순 없지만 1시간 방광염에 걸리지 않는 법에 대해 말해주시고 또 만약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해봐라 라고 해주실 만한 팁이 있을까요? 이게 병원 선생님은 안 들으셔야 돼. 이게 정확하진 않아. 근데 이제 정말 노하우는 얘기해 주시고 걸러 들으시면 좋겠어요. 진짜 방광염. 이게 하부 여러 개 증후군이라고 뭐라 그럴까? 이거는 증후군 단계인 거예요. 증세는 있는데 이 증세가 너무나 다발적인 그리고 개체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거고 아직까지도. 근데 정확하지 않을 때 보통 사람도 스트레스로 인한 근데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몸에 작용해서 그런 게 아직까지 되게 모르죠. 그쵸. 그런 원리라서 똑같은데 이제 일단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서 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교감 신경계가 어떻게 반응을 해서 그게 뭐 혈관을 확장시킨다든지 뭐 부종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광 내벽에 방광벽이 이렇게 두껍게 붓기도 하고 요도벽이 두꺼워져서 그러면 좁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음수량이 적으면 방광에 오줌이 고여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세균이 번식을 하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염증이 생기면서 그 플러그라고 하는데 그 슬러지 같은 게 이렇게 떠다니다가 너무 이제 힘을 줘서 얘가 배출을 하려고 고양이가 힘을 주면 이제 요도가 굉장히 좁아요. 고양이들은 그래가지고 빠져나오다가 막히는 거죠. 그 슬러지 같은 게 같이 흘러나오다가 막히고 아니면 요도랑 방광 그 입구에서 막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출혈도 오고 처음엔 또 출혈이 그냥 막 혈뇨를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모든 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는 음수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물을 많이 먹고 해서 그게 좀 슬러지가 있어도 녹거나 근데 물을 참 억지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억지로 먹이기도 해요. 습식 사료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생식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은 억지로 먹이기도 한다는 건 뭐 주사기로 여기다 넣기도 하고 같은 걸로 얘를 이렇게 잡고 입 옆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되게 그렇게 들어가는 양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척척 먹는 게 제일 많지. 그리고 물에 이렇게 또 마시는 티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저기 나오더라고요. 호이 같은 경우는 그거를 타주면 뭐 2리터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개들이 물 먹는 게 정말 너무 기특한 것 같아요. 걔들은 아니 자기 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먹는데. 그런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방법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집에서는 그 음수량 관리하는 거하고 담요집에서 서로 약간 이렇게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신경 쓰면서 내가 좋아하는 스크래처 위에 누가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 그거 싫은데 얘를 막 가서 싸우고 그러고 싶진 않아도 그거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 같고 대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분리불안이 있어요. 묘주에 대한? 특이하네요. 아니, 근데 그런 고양이 꽤 있어요. 분리불안이 있는 고양이들이? 강아지들만 있는 거 아니고.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게 대부분만 특이하게 그래서 이거를 전에 빙고불이 있을 때 보리가 분리불안이 좀 심했거든요.
우리 누나한테 배웠다. 걔한테 배웠다. 어. 고양이가 이럴 리 없다. 저 질투하는 거 봐. 저거 고래한테 배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분리불안이 있는 고양이들이 꽤 있고. 특히 수컷 고양이들. 남자애들. 역시 수컷들은 의지가 아주 약해. 맞아, 맞아. 또 이렇게 또 맞다고 해주니까 농담으로 한 말이었는데. 아, 무슨 소리가. 또 다른 친구들은 그럼 한 시간 동안이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 넘어가도? 아, 참 그리고 만약에 그 어쨌든 일단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중성화한 수컷 고양이이며 조금 소심하고 예민한데 그런 성격이고 좀 겁도 많고 이런 애들, 그러니까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 쓰는 편이고 잘 놀리고 이런 애들은 잘 봐야 되고 좀 살이 그냥 좀 살집이, 네, 살집이 있고 좀 통통한 고양이들일수록 더 잘 걸린대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 얘가 화장실을 갔는데 감자 양이, 아니, 오줌 양이 작아진다. 근데 작아지고 자주 가고. 왜냐면 작게밖에 못 썼으니까 또 가는 거죠. 계속 마려운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상한 울음소리. 옷을 쌀 때 약간 아프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는 소리. 사람 소리 같이. 평상시에 이렇게 울다가 그 아플 때 내는 소리가 있어요. 좀 흥분하고 미안한 그런 소리인데 그럴 때. 그냥 바로 가는 게 나아요. 조금씩 한두 방울씩 떨어지면 사실 약만 먹고 괜찮아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아예 폐색이 오면 정말 바로 들고 뛰어야 돼요. 되셨나요? 네네. 한 시간이 안 됐지만 좋은 팁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친구들은 다 건강한가요? 네, 건강해요. 다행히. 다행히 잘 먹고. 그래요. 근데 지금 고양이 자랑하러 나왔는데 앞에 앞단은 신유나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이제 좀 고양이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같이 사는 금봉이하고 칠봉이가 그 맞은편 꽃 많은 집이라고 부르시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했어요. 근데 금봉이는 또 이사 오기 전부터 마당을 쓰고 있었다고 하니까 원래 마당 고양이였고 밥정에 들어서 이렇게 들고 들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또 대봉이, 소봉이 그리고 빙고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 충분히 고양이와 댕댕이가 많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금봉이를 왜 들이셨을까요? 그 집으로 이사를 가서 한 금봉이가 처음 화단에 있는 걸 발견한 게 한 달 안 돼서였어요. 그때는 이제 애가 여기 옆구리에 상처도 있고 마르고 꼬질꼬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제 제가 저러다가 잘못될 수 있겠다 막 싶을 정도로 너무 안쓰러운 얼굴이었는데 근데 이제 밥을 그래서 한번 그때는 고양이 사료 조금 해가지고 줬는데 다 점심 때 줬는데 저녁 때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밥을 주면서 시작이 된 거고 근데 얘가 한 3개월 2개월쯤 됐을 때 우리를 이제 되게 알아보면서 친하게 굴면서 막 발뒤꿈치 물고 도망가고 너무 귀엽게 귀여운 게 아니라 는 거잖아요 그거 앙 이렇게 무는 거 있잖아 그래요? 너무 귀엽게 막 앙 물고 막 그게 애정 표현인가요? 그쵸 발꿈치를 장난치자고 이렇게 하고 막 다리 사이 이렇게 막 밥을 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뭐 물이랑 항상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을 테니까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리가 아픈 걸 알았죠. 가을쯤에 그래가지고 보리 때문에 우리가 정말 눈물의 세월 병원 다니고 보리가 근데 그 한번 아픈 걸 알고 나서는 그 폐수종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종양이 있었는데 그 폐수종이 처음에는 이제 물을 빼고 뭐 하면서 병원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이라도 먹어가면서 버틸 만큼 버텨보자 했는데 점점 물 차는 속도가 빨라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매번 병원을 갈 때마다 얘를 힘들게 하는 막 그런 게 너무 힘들고 서로가 힘들겠다 이거는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쯤에 이제 언니랑 있으면 막 울릴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단에 이제 금봉이 밥 주러 나가면 금봉이랑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금봉이가 너무
그 눈빛이 있는데 되게 깊고 차분한 눈빛인데 그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막 울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어디 가지 않고 정말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쳐다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랑 잠이 더 난폭 들었죠. 그랬는데 고래가 가고 나니까 이제 막 언니랑 너무 그때가 제일 고통스럽게 얘를 보냈을 때라서 우리가 보리는 힘들었겠지만 보리 보내고 한 얼마 안 있어서 그때 태풍이 한 거 왔는데 뭔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을 텐데 화산이 왔더라고요. 자기 웬만하면 태풍에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뚫고 왔구나. 뚫고 왔는데 막 우리 너무 반가 정말 당장 안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막 우리가 우비를 입고 언니가 큰봉하면서 문 딱 열었는데 우비 버섯거리는 소리에 놀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바람을 뚫고 나 왜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몇 년도죠? 2016년이요. 16년이면은 가을쯤 한 9월쯤에 되게 센 태풍 바람 막 원체 제주는 태풍 많으니까 그때 바람이 너무 심한 태풍이 왔어가지고 아 그때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그 한 10월 중순쯤 넘어가니까 이제 쌀쌀해지는데 그럼 우리 금봉이를 드리자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금봉이를 막 안아도 될 정도로 우리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언니가 안아가지고 배꼽으로 왔구나 창문을 이렇게 넘겨주고 네. 아니 언니는 아까 고양이도 싫어하고 그러네 그건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서 네. 금봉하고 나갔더니 우비를 입고 나간 것도 언니고 언니 정말 언행불여치의 대명사로 떠오르십니다. 근데 또 금봉이는 드리고 보니까 자궁 충농증을 앓고 있었어요. 금봉이는 여자죠. 그쵸, 또 그쵸. 수술까지 또 시켰고 근데 수술한 와중에 가출을 또 했다고 해요. 아 그때 회복할 때쯤. 근데 길냥이들이 참 잘 빠져나갑니다. 집에 어디다 둬도. 맞아요. 그래서 또 힘들게 들였는데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지금에 없는 소봉이가 금봉이야 이렇게 단짝을 이루고 들어오라고 설득도 하고 들어오라고 해서 왔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금봉이는 잘 들어왔고 의지하던 소봉이가 먼저 가면서 서열도 재편성이 되기도 하잖아요. 지금은 모두 다 잘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또 마음이 잘 맞는 애들이 따로 있을까요? 금봉이는 그때 들어와서 한 달 정도 있는 시점에 이제 발정이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소봉이랑 너무 둘이 막 잘 지냈고 알콩달콩. 그러니까 원래는 소봉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금봉이가. 그러면 그때는 소봉이만 고양이가 있던 상황인가? 홍신은 갔고 대봉이랑 소봉이랑 있고. 근데 소봉이가 금봉이를 이 안에 자기 방에서 화단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금봉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정말 야옹거리면서 창문에 붙어가지고 나간다. 당장 나가겠다. 소봉이 남자예요? 네. 아, 그랬구나.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다정한, 목소리가 막 예쁜 편은 아닌데, 우리 소봉이가 너무 다정하게 부르고 아침에. 그리고 우리 금봉이가 화단에 왔으니 밥을 줘라라는 그 녹음한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의 녹음이 있거든요. 우리 언니가 아침에 밥 주는 사람인데, 언니 깨우고, 금봉이 왔다고 밥 주라고. 아, 고양이 언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시죠? 아,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그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런, 네, 녹음된 게 있으니까. 그냥 야옹 소리로 들리겠죠, 우리한테? 그렇죠.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너무 좋아하더니, 어쨌든 들어왔으니, 너무 잘해주고, 화장실 막 오리엔테이션 해주고. 정말. 너무너무 다정하게. 막 그런 캣타워 쓰는 거 다 알려주고. 같이 다니고 막. 같이 다니고. 같이 장롱 위에 올라가자. 막 해가지고 올라가고. 지금 이게 꿈이 뭔가요, 우리가? 너나 꿈이지, 지금. 처음에 진짜요? 아니,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그때 소봉이가 아픈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도 몰랐던 것 같아요. 소봉이도 갑자기 뭐가 안 좋아서 아이고 시작하면서는 금봉이를 못 오게 하더라고요. 자기 근처에 예민했겠지. 아프니까 그리고 아픈 걸 숨긴대요. 원래 여자애는 어쨌든 이제 금봉이는 수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또 나가고 수술하고 정말 그날은 그날도 바람이 부는 날이었는데 저희 문이 헐렁한 문이 있는데 바람에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수술하고 다 이제 막 주사 맞을 거 다 맞고 약 먹을 거 다 먹고 그러고서는 근데 배는
털을 밀잖아요. 내가 개복 수술을 해야 되니까. 완전 분홍배를 네모나게 TV라고 사람들이 그런 데이터 사람들이 TV 이렇게 네모나게 달고선 나간 거죠. 추운데 텔레토비처럼. 네. 아 텔레토비. 12월 26일이었거든요. 날짜도 기억나. 나가가지고 그래서 12월 16일에 12월 26일에 26일에 그 회복 다 깔때기도 다 빼고 약도 다 먹고 또 그게 충농증인 경우에는 약도 더 많이 오래 먹어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그거 다 먹고 그러다가 이제 나갔어요. 26일에 문 열린 틈으로 나가가지고 그날 얘가 나간 걸 알고 막 뒤따라서 나갔는데 대봉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나간 거예요. 색깔. 아, 소봉이 그런 다음에 소봉이가 올라오고 어디로 올라온다는 거죠? 저희가 2층이니까 네, 네. 주택 2층이니까 옆 저희 집에 올라가는 옆 계단 거기를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 오 하면서 보니까 대봉이랑 소봉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이렇게 봤더니 1층 마당을 가로질러서 막 금봉이가 나가는 막 불렀는데 뒤를 딱 보더니 되게 싸늘하게. 정말 주저없이 어머. 대문 밑으로 싹 몸 집어넣어가지고 골목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언니 울고 막 거의 안 좋아하시네. 안 좋아하는데 울고 밤에 정말 약간 미친 저것처럼 골목을 막 걔네 찾아다니고. 잘 다니던 데를 아니까 막 남의 집 앞에 가서 막 작게 컴온 이렇게 부르고 근데 나타날 리가 없죠. 그날은 뭐 자기 너무 그냥 해방감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그러더니 다음날 왔어요. 그치. 밥을 먹으러 화단에 와서 들어가자 뭐 어쩌자 막 얘를 말로 설득했는데 뭐 당연히 안 듣고 그렇다고 괜히 섣불리 막 잡으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더 안 오거나 얘가 그런 거 싫어할까봐 당연히 싫어하겠죠. 싫어할까봐 그래서 되게 그냥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언니 얘 뭐 이제 아픈 거 수술을 했으니까 밥은 여기서 와서 먹고 그냥 살면 되지 않아? 이제 그런 얘기 하면서 거의 포기했는데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아, 오래됐다. 일주일 정도. 눈을 포기하면 되지 않아라고 하지만 계속 마음은 것 같은데. 되게 안 좋지. 아유 치료는 2주 나갔었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대봉이랑 소봉이랑 이렇게 밖을 보고 있고 밖에 금봉이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혹시, 얘네를 대본 소문이한테 얘기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볼까? 그래서 문을 열어줬어요, 화단 문을. 그래서, 대본 소문이는 멀리 안 가니까, 화단, 이렇게 쓱, 나가려고 얼굴을 이렇게 소문이가 내밀더라고요. 그랬는데, 금봉이가 자기, 소문이 얼굴을 따라서, 이렇게 얼굴을 안으로 들이미는 거예요. 근데 소봉이가 뒤로 이렇게 가니까 그냥 따라서 쭉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났다. 아무도 안 나가고 이제 다 들어온 거죠. 그렇지. 너무 기뻐. 소봉이가 정말 설득을 얼굴로. 얼굴로. 잘생긴 얼굴로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수봉이 얘기가 지금 안 나왔는데. 수봉이는 또 사람을 안 좋아한다고. 아, 네. 그래서 언니랑 잘 누워주지도 않고, 또 칠봉이는 카메라 기피증도 있고, 뭐,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다, 뭐, 얘기가 다 통하신 거죠? 그쵸. 네. 친해지는데 시간이 그럼 얼마나 걸렸을까요? 칠봉이는, 금봉이랑 남매인 걸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얘네가 꽃만 집 그 맞은편에 그 집이, 원래 그 무속인이 사시는 집이었거든요. 지금은 깃발은 내리셨는데 그 길을 이렇게 저는 한번 가다가 우리 집에 그냥 캔만 먹으러 오는 그 아이가 있어요. 고봉이라고. 이렇게 고봉이가 그 집 마당에 있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아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집 고양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 집에 제가 캔 먹으러 와요. 아, 우리 보스. 보스래요, 이름이. 아, 보스야? 보스래. 그래가지고. 아, 네. 그거까지 말했다가, 아, 네. 그렇게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얘 말고 형제가 있었고, 남매도 있었고, 아, 그분이 그 시초거든요. 고양이 싫어하는데. 고양이 싫어하는데, 우리 집 마당에 와가지고 새끼를 낳고 가가지고 도망갔다고, 언니가. 아, 고양이 싫어하는데, 뭐.
그래서 분유 타갖고 와서 먹이고. 돼지고기 삶아서 먹이고. 그랬다고. 고양이 싫어해 족이 있거든요. 아, 있어요, 있어요. 고양이 싫어하는데. 그분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보스라는 그, 고봉이하고, 칠봉이하고, 금봉이도 그, 같은 배에서 나온 거거든요. 같이 태어난 애 같거든요. 그때, 딱, 나이대가 맞고, 닮았거든요. 그래서 집에 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 안 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뺏어갈까봐? 네. 그때는, 아, 그 분이 확인을 못 했잖아요. 제가 모르는 분인 거잖아요. 데려와라. 그럴 수 있지. 또 그런다. 다른 이름으로. 그래서 가만히. 아, 네. 보스와 인턴 뭐 이렇게 다 있을 수 있거든. 보스랑 깡패. 깡패? 아, 깡패라고 있어요. 회사 보조가 아니라 깡패. 아, 그래서 보조요. 내가 그때 얘를, 아, 네 하면서, 아, 안 와요. 요즘은 그런 거 모른 척 하면서. 그래서 집에 와서 그 아줌마랑 한참 얘기를 하고서는 집에 와가지고 칠봉이 좀 캣타고 앉아있길래 깡패야. 이렇게 불렀더니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그 집에서 온 게 천은사라는 집이었는데 천은사 고양이가 맞다. 그래서 다 알게 됐고 수봉이는 그 천은사 고양이 중에 그러니까 얘네 그 아주머니 말로는 그 보스랑 깡패 엄마의 자매인 희봉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희봉이가 낳은 거죠. 수봉이는 수봉이는 그 천은사에서 낳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럼 지금도 천은사가 있나요? 깃발을 내리셨고 간판을 치우셨더라고요. 어, 근데 살기는 살고 네, 명발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고양이도 못 찾는데 무슨 점을 보냐. 그러면서 고양이 틀어지는데 마당에서 아직도 돌보세요. 다른 고양이도. 아 진짜. 고봉이 아직도 거기서. 아직도 여기서 지금 있는 거는 모르세요. 깡패가 있는 건 모르고 지금도 알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뺏어갈까요? 그 지금은 설마. 아실 것 같아요. 그치? 그때도 아 저희 아니 근데 보스가 어디 가서. 어딜, 며칠 안 오더니 귀가 여기가 잘려서 왔다고 싸웠는지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티에나 보냈구나. 네, 보냈거든요. 솔직히 말했죠. 저희가 정성아 수술 시켰다고 그랬더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쵸. 아마 깡패인 구멍이? 깡패인가 칠봉이. 칠봉이. 칠봉이도. 칠봉이랑 구멍이 정말 닮았거든요. 좋아하실 겁니다. 또 소봉이, 지금은 없는 소봉이가 턱시도를 너무 바래서 데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인스타 보다 보면 까만색 고양이들 보면 언제나 두근두근한다고 써있습니다. 또 지금은 같이 살지 못하지만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함께 살고 싶은 특정 무늬의 동물 친구들이 있을까요? 아 저는 턱시도 그러니까 홍시에도 턱시도였거든요. 턱시도 고양이를 그냥 고양이 모를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사실 어떤 무늬를 선호할 수는 있죠. 그렇죠. 시추 지금 시추만 나오길 바라고 있잖아요. 아, 시추도 그렇게 좋아하는 게 그 우연히 이게 다 그냥 다 인연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무늬건 뭐 내 취향과 상관없이. 그렇죠. 고양이는 더더욱 또 길냥이를 들이시니까 무늬 선택이 없잖아요. 근데 선택할 수 있다면 턱시도. 그 검은 고양이에 두근두근한다는. 아, 그 다음에 올블랙이죠. 올블랙. 그렇게 또 옷도 오늘 내가 어떤 걸 가져가시냐고 하니까는 내비에 권색에 땡기는 거 보면은 맞나? 감색인가요? 권색이 아니라 아무튼 그 색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근데 또 그 바람들을 다 채울 수는 없어서 다른 집 고양이를 돌보는 것으로 만족을 느끼려고 했을까요? 캐시스터즈를 2019년 8월에 만들게 됩니다. 그림 언니, 놀이 언니, 팡팡 언니가 있죠. 근데 이게 어쩌다가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 주변 친구들 고양이를 돌봐주다가 우리 집에 방 하나를 내줘서 한 2주씩 돌봐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 고양이가 워낙 순한 고양이여가지고 그때는 잘 지냈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던 걸 알았고 대부분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자주 만날까봐 그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다른 집 고양이를 다른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좋았는데 다른 집에 고양이가 있으면 너무 더 좋죠. 그래서 그냥 고양이가 좋으니까 고양이를 만나서 얘를 돌봐주고 조금 놀아주고 그냥 그 전에 이런 거를 뭐 해보자라기 전에 부탁을 받기도 하고 어디 갈 거면 부탁해라 라고 미리 말한 집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되게 고마워하면서 부탁하고 가면 우리가 가서 막 밥 챙겨주고 뭐 치워주고 놀아주고 하고 오는 게 그게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럴 거면 이런 거 붙여서 활동하자 한번 해볼까? 그냥 워낙 다들 하는 일은 있으니까 그냥
해보자. 시간 되면은 마치는 하고 아니면 또 말고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지금 신이라 작가님은 그림 언니시고 근데 그림만 그리진 않을 거고 그쵸. 그 다 같은 일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그림이 특화된 네네. 다 이제 물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데 혼자 가기도 하세요? 저 혼자는 안 가본 것 같아요. 혼자 가는 날도 있어요. 짝을 이루고 가는데 이제 다른 언니는 혼자 가기도 하고 딱 가고 가는 날도 있고 뭐 이렇게 둘이 가는 날도 스케줄 공모하고 이러면 시간이 안 맞아서 그분이 보호자분이 원하는 시간이 보통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면 다 못 갈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중에 이제 놀이 언니가 또 유선 언니인가요? 맞아요. 유선 언니가 놀이 언니고 팡팡 언니가 지금 고양이 싫어하는 대본의 큰 누나. 대본의 큰 누나가 팡팡 언니죠. 팡팡 언니는 그 궁디 팡팡을 잘해서 팡팡 언니인 거죠? 네. 너무 잘해요. 정말 저희 금봉이랑 칠봉이는 네. 진짜 언니가 최장 금봉이 한번 드라마를 보면서 네. 편으로 2시간 받은 적이 있어요. 정말요? 그게 이게 방광이나 이런 거에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언니가 진동이 계속 오잖아. 그렇죠. 좀 이거를 봐가면서 하죠. 애가 싫어하지 않으니까. 그걸 너무 많이 해주지 말라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근데 그걸 이유를 막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한번 받으면 애들이 계속 해달라기 때문에 해주지 마라 이런 약간 눈조에 그래서 해줘야지. 네, 그래서 설득당하지 못한 이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또 다 하면서 또 놀아주는 거에 특화된 언니, 팡팡 언니, 그림 언니가 제일 바쁠 것 같아요. 그림까지 그 시간 내에 그려서 주셔야 되니까. 맞아요, 맞아요. 가면은 그래서. 뭐 그림 그리고 막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되게 자주 가는 단골들이 있거든요. 그런 때는 그림을 그냥 안 그리고 오는 날도 있어요. 아 근데 계속 받고 싶으면 뭐 갈 때마다 그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 아 원하면. 이게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바쁘시겠어요 진짜. 나중에 돌아와서 그리시기도 하고. 네 그렇게 그쵸? 만약에 이틀 연달아 간다 이러면은. 첫날 찍은 사진 가지고 집에 와서 그려가지고 이튿날 올 때 놓고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언니의 그림을 그림 받고 싶어 하시는 저희 니나기 팬들이 되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부를 수도 없고 육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키시스터즈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있어서 안심을 하고 맡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모두 이렇게 대박을 꿈꾸잖아요. 이거 잘 되면 우리 지금 한이 다 관두고 이것만 하자. 이거 얼마나 좋아. 행복해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 잘 되는 거는 사실 이게 뻔하지 않을까? 우리 뭐 게다가 세 명이잖아요. 우리 일하는 사람이. 그러면 기름값 빼고 세 명이 나누면 정말 되게 작은 돈이에요. 아니, 셋이서 그냥 흩어져서 일해야지. 왜 같이 다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혼자 가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미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치. 막 가서 막 이뻐라 이뻐라 하고 막 뭐 잘 뛰면 막 박수치고 칭찬하면서 막 우리끼리 그냥 그러느라고 하는 거고 또 예쁜 고양이들이 있어요. 또 예쁘게 구는 애들이 있는데 자주 보게 되고 그런 애들 자주 보게 되면 그분 사실 보호자님 얼굴도 모르지만 그렇지 고양이는 너무 잘 친한 거죠. 맞네요. 얼굴을 모르네. 여행 간 빈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 어떤 집에 가면 뭐 결혼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걸로 아는 거죠. 그렇죠. 인스타 하시면 인스타에 가끔 올라 이렇게 생기셨구나. 그렇네. 네. 약간 청소해주고 빠지는 분 그런 같은 거죠. 그런 거죠. 똥 치우고. 막상 해보니까는 정말 그런 게 문제죠. 거리도 맞아요. 제주도가 너무 넓어서 가고 싶다고 해도 못 갈 수 있고 또 스케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네. 그 세 분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그렇죠. 싸울 일이 사실 없을 거고 또 고양이 워낙 싫어하는 언니 그 언니는 뭐 아유 요즘은 재미없다 막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재밌거든요. 우선이 그랬구나. 아 대봉이 큰 언니가 사실은 같이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처음에는 저는 같이 모시려고 예고편에서도 두 분을 다 언급을 했는데 또 니나기도 싫어하시는지 나오지 않는다고 하셔서 지금 신유라 작가님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둥이네로 지내다 보면은 병원도 지금 자주 갔다는 얘기를 하는데 병원비나 또 간식, 장난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만큼은 잘 챙겨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게 있을까요?
그쵸, 병원비는 사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겠죠. 뭐 병원비를 써야 할 일이 있으면 달라는 대로 주고, 고칠 거 있으면 다, 돈이 얼마 들어도 고쳐야 되는 거고. 돈이 그럼, 어찌 나오나요? 다 그만큼 지금 없는 거, 달러빛 져서라도? 그렇죠. 근데 뭐, 막, 그렇게, 그걸 감당 못할 만큼은 아니니까, 어떻게, 고만고만 살고 있는 건데. 그냥 그래도, 뭐를 내가 챙겨주면 생각해보면, 좋은 사료? 사실은 생식을 먹이는 거가 최종 목표긴 한데, 참 그걸 바꾸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좀 전에 시도했었다가 실패했고. 실패한다는 게 아이들이 먹어주지 않아서? 네. 나는 충분히 부지런하게 챙겨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힘들어해요. 건사료를 딱 끊고 바로 수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식 다음에 생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건사료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대봉이가. 어려운 일이군요, 그게. 네네. 사람 어찌대로는 되는 게 아니고. 좀 마음이 약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대봉이가 항상 그런 걸로 인해서 힘들어해서 오줌이 안 나올까봐. 모든 게 저러다 오줌 안 나온 것 같아. 막 그런 거라. 오줌이 완전 무기인데, 대봉이 무기? 그땐 정말 제대로 저런 거 아닐까 싶어. 권사를 주자마자 나오고. 오줌이? 네.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사료만큼은 좋은 걸로 주고. 그리고 그 모래. 모래. 네, 모래. 두 가지는. 모래도 좀 좋은 모래가 있나요? 네, 네, 네. 비싼 모래가 있어요? 있어요. 어떤 모래가 비싼 모래죠? 좀, 그러니까 성분도 요즘은 그 벤토나이트라는 그 성분 말고, 벤토나이트랑 아주, 그게 제일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모래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성분이. 근데, 그거랑 아주 비슷하게, 뭐, 옥수수라든지, 뭐, 카사바? 카사바라든지, 그걸 가공해서, 맞는 거라서 그건 뭐 먹어도 된다, 뭐 이런. 실제로 먹진 않지만, 그 정도로도 괜찮은. 그런 걸로 이렇게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걸 쓰는 이유가 이제 발이나 뭐 생식기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신경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다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주식과 모래는 잘 챙겨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지인분들에게 좀 찾아보니까 상장도 만들어서 수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고양이 육아 기능 인증서, 고양이 낚시 기능인 인증서, 당근 거래 기능인 인증서 등을 주변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 이 상장을 받으면 어린 시절에 상장 받은 것처럼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대봉 언니는 무슨 기능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림 그리는 거 말고. 저는 손으로 그릇 만들어서 물 먹이는 기능이에요. 정말 잘 안, 방울을 안 세고 되게 잘 만들어서 대봉이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을 주거든요. 그 길냥이들에게 되게 좋은 스킬이다. 길냥이들은 근데 이렇게 다가오진 않죠. 무섭긴 하겠지만 친한 사이에서나 할 수 있는 근데 집에서 거고. 되게 쓸모없는 기능인데? 근데 대봉이를 얘가 어떻게 얘를 물을 많이 먹이려고 방광염 막 있고 그 시작할 때쯤에 그릇에 여러 그릇에 저도 시원찮게 먹고 하니까 한번 손에 적은 거예요. 어릴 때. 그걸 먹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정수기 앞에서 이렇게 걔가 기다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손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에 컵을 해서 이렇게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먹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분이 아버지 세균 있을 텐데 그 얘기 들었을 때 외에는 너무 자연스러운 기능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들 하시지만 어떻게 잘 안 세고 잘 먹인다고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손 물그릇 기능인 아 특이한 기능을 갖고 계십니다. 정말 상상 초월한 기능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지금 고양이 싫어하는 언니 그 대봉이 큰 언니와 남동생이 한 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남동생은 독립하신 것 같은데 가족분들 모두 다 고양이를 좋아하나요?가 질문이었는데 지금 큰 언니는 안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아유 좋아하죠. 좋아하죠. 괜히 말로만. 남동생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네 좋아해요. 어쩌면 이렇게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남동생이 얼마 전에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고양이를 데려오게 돼서 그래서 고양이랑 살려고. 원래 키우던 고양이? 원래 이제 맡았다가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다른 친구한테 맡겼던 고양인데 그걸 다시 데려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나가게 다른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고양이 때문에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누나들이랑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뭐, 깊은 한숨이 나와? 아니, 그럼요. 뭐, 그쵸. 문제는 있겠죠. 않았으니까.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멀리 이사가지 않았어요. 가까이. 네. 유서님도 그 가까이 있어서 너무 좋은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남동생도 가까이 계신다고 하니까 좋네요. 서로 또 돌봐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 명이라도 싫어하거나 알러지가 심하면 좀 눈치가 보이기도 하는데, 고양이 알러지는 전혀 없으신 거예요? 네, 저희는. 정말 우리는 막 얼굴을 그 배에다가 비비고 해도 그러면 막 이에도 끼고 이러거든요. 털이. 근데 눈에도 막 들어가고 하는데 그냥 빼면 되고 되게 없어요. 정말. 다행이다. 개털, 고양이털. 참 있으면서도 약 먹으면서 키우는 분들이 원체 많아서. 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기기도 하더라고. 이렇게 없다가도. 그래서 자신하지 마시고 좀 이빨을 끼거나 눈에 들어가는 거는 자제하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은 고양이만 이제 내 말인데 댕댕이는 더 드릴 생각이 없으신지? 아, 저희가 되게 계속 고민하는 문제예요, 사실. 좋아하니까. 걔들이 막 착한 거. 전에 빙고물이 있을 때 자주 하던 거 중에 애들이 하품할 때 손가락 넣는 장난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죠. 그쵸. 그거 하면은 이빨에 손가락이 닿으면 막 굉장히 당황하면서 미안해 하면서 금방 이거 걸려주잖아요. 막 여기 그리고 핥아주고 손 어떻게 됐을까 막 그런 거 하면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런 걸 자주 하다가 사실은 손도 부실 수 있을 정도로 악력이 좋은 애들이 뼈 막 씹어먹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착하다 이제 그 얘기하면서 대봉이한테 한번 빙고물이 다 가고 나서 하품을 할 때 한번 손 넣어봤거든요. 정말 피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의 그 행동이 더 사람 참 쓸쓸하게 만들더라고요. 아니 그러고 나서 너무 하나도 안 미안하고 뻔뻔하지. 왜 애들은 손가락 집어넣었어 방금? 약간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그래요. 걔들이 주는 게 있어요. 걔들만 가지고 있는 그 막 정말 따뜻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걔랑 또 고양이가 같이 사는 게 쉽지는 않고 진짜 성교들이고 원래 있던 상황에서 애들이 들어오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다지만 맞아. 그리고 대본이가 들어올 때는 사실 꽤 이제 나이가 있고 되게 그 좀 느긋할 나이잖아요. 그때 10주들이 10살, 9살 이랬으니까 그런데 애기 고양이가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았거든요. 약간 좀 질투만 했지만 그거 외에는 그래도 막 어렵지 않게 적응을 했었는데 만약에 지금 고양이가 있는데 나이가 이제 한 대부분도 8살 돼가니까 그런 상태에서 강아지나 아주 펄펄 팔팔거리는 막 발발되고 막 그런 애기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은 거예요. 고양이들이.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포기한 상황이죠. 강아지랑 사는 게 그냥 항상 소망으로 남아있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개랑 고양이랑 잘 지내는 그림을 봐도, 개가 성견인 상태에서 고양이가 들어와서. 맞아요. 크면서 이제 친해지면 괜찮은데, 성묘가 있는 상태에서 작은 개가 들어오면 굉장히 힘들어 하죠. 적응이. 그래서 진짜 쉬운 일은 아니고, 사실은 그림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둘에게도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인스타 질문이 있어서 이거를 또 드려보겠습니다. 줄리킴 GM 문희님께서 주셨어요. 그 귀족들 몸에 고양이 얼굴 넣는 초상화의 처음 탄생 이 시작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저는 보니까 그 원하는 대로 현대 의상도 그러면 입혀달라고 하면 네네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구나. 근데 꼭 다 유럽 귀족 복장 같은 걸 하고 있길래 아마도 뭐 처음 샘플을 보시고 그런 식으로 골랐던 거죠. 명화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를 했던 건지 궁금했었는데 첫 시작은 아까 그 사진 하나 찍은 걸로 해가지고 그게 영상이 돼서 그 시리즈로 그냥 집에서 그려본 게 계기가 돼서 그걸 보고 우리 뭐 드레스 뭐 왕 옷을 입다 근데 막 그
그 조선시대 왕 이런 거 입혀도 예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한복 입혀도 예쁠 것 같고. 또 그렇게 연예인 닮았다고 하니까 그 연예인 대표적인 것들 딱 우리 호선이한테는 이제 서보고 언니라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또 이부진 닮았다고 해가지고 닮았더라. 이부진 이렇게 옷 같은 거 흰색 드레스 같은 거 입히면 아니면 뭐 그 뭐 공놀이 좋아하면 뭐 야구 선수 옷이라든지 그런 옷들 다양하게 입혀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걸 들으시고 의뢰 의사가 있으시면은 현대 의상도 한번 입혀달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옷이든 다 그려주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스트레인저 캣 타루님께서 질문하셨어요. 그 네 봉인들 중에 첫째인 대봉이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여쭈셨어요. 저희 대봉이 어떻게 만났는지 사실 지금 얘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렇죠. 대봉이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 홍시 가고 나서 그 친구 중에 제 아주 오랜 친구인데 다명 어떤 집사님하고 이렇게 커뮤니티 이루어가지고 뭐 모임이 있었어요. 그 블로그를 좀 유명한 블로그를 하던 분이었는데 그 모임에 나갔다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 킨맘이고 뭐 요즘 돌보는 고양이 중에 누가 새끼 난 거를 구조했다. 그래서 좀 입양할 사람 좀 있으면 할 생각이고 입양 보낼 생각이고 뭐 지금 뭐 이유식하고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었대요. 그래서 그 고양이들 보러 새끼들 그래서 걔네 보고 왔는데 너무 귀엽고 이제 그냥 보러 간 거죠. 그 친구는 진짜로. 그 정도 그때 두 마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서 이제 홍시에 보낸 거를 얘가 알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너 그러면, 거기 가볼래? 그러길래, 그냥, 사진으로 봤었어요. 젖소냥하고, 노랑둥이 두라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 홍시에를 보내고 나서, 급하게 갔어요. 그 집을 밤중에 또. 홍시는 무늬가 어떻게 돼요? 홍시는 턱시도. 턱시도 고아. 대봉이는 지금 치실양이잖아요. 그쵸. 양말 하얗게 신고. 그래서 갔는데 그 집에 고양이가 정말 많더라고요. 하곡동이었는데. 아직도 아, 서울에서 왔구나. 예. 네. 그 친구가 이제 방화동 살았으니까 그 캣맘 분이 하곡동에 집이고 그래서 갔는데 막 삼촌 고양이 뭐 무슨 이모 고양이 막 원래 있던 고양이가 있고 막 대봉이랑 대봉이 형제들 하고 막 있었어요. 그중에 대봉이를 데리고 온가 그러면 그 셋 중에 그 그 셋이 이제 애기 구조 요번에 구조한 애들이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셋 중에 대봉이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크고 튼튼해서 좋았어서 그래가지고 대봉이를 정지. 그래서 그 인스타 아이디도 대봉 빅캣으로 쓰시거든요. 개는 또 작은 개를 찾으시면서. 맞아요. 고양이는 큰 고양이를 찾으시고. 참 신기합니다. 또 HOXY님께서도 여쭈셨어요. 유선님 편 들었습니다. 대봉이 언니는 무늬로 고양이를 잘 구별하신다고 하던데, 그럼 대봉 언니는 이름을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하셨습니다. 내 말이면 아무리 무늬로 잘 구별해도 또 입에서 바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아, 예. 입에서 저희는 대봉이한테 가끔 현우가. 사람 이름인 거 같아요. 네, 동생 이름이 현우인데 현우가 이거 먹어. 아니, 저희도 해놓고 놀래요. 근데 너무 이걸 왜 그런 실수를 하지? 그러니까 모르겠는데 너무 자주 해요. 남동생 이름도. 예, 네, 심지어 같이 안 사는 지금도. 어머, 왜 그러지? 남동생을 고양이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진 않죠? 오히려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금봉이한테, 대봉이한테, 대봉이한테, 현우가. 그 친구한테만? 예. 네. 동생처럼 느껴져서 그런가? 그런가? 그래도 역시 구별하지 못하시는, 구별은 하지만 이름 실수는 하시는 걸로. 그렇죠. 유선 언니는 그때, 아, 자기 실수 안 한다고 막 그랬거든요. 절대 실수 안 한다고 했어요. 유선 언니는 보면 부르지 않아요, 저는? 부르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안 본다고. 불러도 안 보니까. 그런다고 하시긴 했어요. 봉이만 잘 그래도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이름 부르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후삼이 호이 이렇게 봤는데 후삼아 부르면 고개 돌려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렇지. 걔들은 그렇지. 그래요. 또 링고링께서도 질문하셨어요. 화장실은 몇 개인가요? 저는 한 마리 키우는데 이번에 큰 화장실을 바꿨더니
모래가 몇 배가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모래를 쓰시는지, 또 모래 소비량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큰, 요즘에 또 큰 화장실로 바꾸는 네, 게 추세더라고요. 네, 뭐, 브랜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 위에를 밟고 싸는 애들이나, 조금, 앞으로 나와야 있는 애들이 이게 화장실이 작아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맞아요. 굉장히 큰 걸로 바꾸는 추세긴 한데, 큰 화장실을 쓰시나요? 네네. 네. 그렇게 큰 화장실이 그전엔 없었거든요. 그전에 크다 해도, 뭐, 그렇게. 그 안에서 다 맴도는 정도. 맞아요. 근데, 대봉이나 이런 애들이 좀, 칠봉이 되게 커요. 일단 이게 길이가 되게 길고, 그런 상황에서, 몸을 그 안에서 돌려서 뭐 이쪽에 싸고 싶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아무래도 좀 공간이 좁다고 느껴졌거든요. 꼬리도 있잖아요, 얘네가. 그러면은 막 되게, 그랬는데 이 큰 화장실이 나오고 나서 그걸 바꿔주니까 정말 좋아요. 거기만 가. 다른 화장실도 되게 많거든요. 지금. 그 방광염 예방법에 보면, 고양이 수 더하기, 1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4시니까 적어도 5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화장실에. 근데 참 고양이 들이는 일은 사실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 고양이 화장실을 그렇게까지 해야 되면 공간이 진짜 많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를 가지고 돌려쓰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참 문제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고양이를 더 늘리실 않을 거죠. 않을 거죠. 네. 하지만 이게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그건 있죠.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큰 마음을 먹고. 그나마 도시니까 조금 덜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저는 시골이잖아요. 여기는 진짜 많이 보이네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은 저희 그 태평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너무 노란둥이. 노란둥이 애들이 좀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사람하고 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정말 이렇게 들어서 TNR도 들어서 보려고. 너무 대단한 사실. 되게 그거는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요? 길에서 태어나서 약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봉이 칠봉이처럼 애기적에 구조를 사람이 해가지고 뭐 분유도 먹이고 고기도 삶아 먹이고 그런 경험이 있는 애들만 그나마 사람하고 사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고 만지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한 것 같고 수봉이 보면 수봉이는 저희가 밥만 계속 줬거든요. 애기 때부터 손 못 만졌죠.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채로 그 정말 가는 날까지 못 만든 사람들도 봤거든요. 맞아요. 좀 근데 밖에서 갑자기 나타난 애가 안아 울릴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제가 고양이랑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알아보고 저도 몰랐던 능력이 핫구리 같은 경우도 사실 맞아요. 들러붙었고 지금 태평이도 그렇고 제가 누구누구라고 부르는 되게 오랫동안 밥 줬던 친구도 사실 이번에 티나 할 때 들어서 놨어요. 저희 집에서 둘을 보냈는데 둘 다 들어서 놨어요. 그래가지고 얘네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핫구리는 입양 이렇게 우리 인보를 했던 게 얘는 누구여도 데려간다. 품종별 안 키우시지만 품종묘에 대한 선호도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사실은 없었어요. 주인 누가 나서지 않았는데 지금 MBC가 좀 빨리 나서긴 했지만 사실은 그 공백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라도 데려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성격이 좋기도 했지만 잘 들였는데 사실은 태평이도 저희가 인보를 좀 해서 보내고 싶은데 또 저런 친구들은 흔하기도 하잖아요. 치진양이잖아요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인보를 했을 때 그쪽에서 너무 잘 키우시네요 하고 무한정 길어지면은 이제 답이 없으니까 지금 마음을 엄두를 못 내고 계시는 거군요. 이게 뭔가 기한이 좀 있으면 뭐 길어도 뭐 6개월 뒤에 데려간다 하면은 하겠는데 또 우리 잘 사는 거 보면은 안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캐롤이 그 백구 같은 경우도 6개월 넘었죠.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좀 엄두가 안 나요. 품종면은 참 귀신같이 돼요. 좀 섭섭하기도 한데 그게 사실 그 외모도 외모지만 품종묘라는 거는 품종묘의 어떤 수척한 흔적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척한 흔적 그러면 그 조금 사람하고 지내는 것과 사람 친화적인 거 인간 친화적인 어떤 성격이 좀 보장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품종묘 중에서도 성격 되게 싸는 애들 많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 얼마나 출장근인데 얼마나 싸다운지 몰라. 근데 지금 출연하신 분들 중에서 다 제주도에서 이렇게 개죽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혼자 다 좋아. 우리 호이 빼고 다 좋아.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품종명, 품종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태평에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저도. 사람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충분히 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한번 드렸을 때나, TNR하고 풀어줬을 때도. 방황하지 않고. 네, 그냥 걸어 다니고 그랬으니까. 좋은 친구 같아서 좀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어요.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 마리를 더 드릴까 하다가, 아니야 하고 현실로 돌아오곤 하는데요. 한 마리씩 늘어갈 때 고민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더 늘리실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셨어요. 이게 저번에 담요 과정이긴 했지만, 유선님 애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아기를 낳고 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걸 해도 특수한 케이스라서 이렇게 맞지가 않았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다르잖아요. 정말 진정한 담요 가족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사실, 처음에 소봉이 데려올 때는 대봉이가 정말 적적해 하더라고요. 심심해 하더라고요. 또 얘기를 해보니까. 네. 그 내가 막 실내접기 이런 거 해주고 뭐 하는 거로는 성에 안 차는 뭔가 아주 심심해 하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 진심으로. 개들은 이제 나이가 많고 누나들은 너무 잠자는 시간이 너무 길고 자기는 놀고 싶은데 노는 스타일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얘가 되게 좀 외로워한다? 약간 그런 내가 그렇게 보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느껴져서 소봉이 데려오게 됐었고 둘 있을 때 소봉이랑 정말 대본으로 사이가 좋았거든요. 처음부터 좋아했어요 서로. 소봉이 성격이 좋은 건가? 네 소봉이 성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대봉이는 그렇게 좋은 성격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좀 힘든 성격, 예민한 성격이 좀 있는데 소봉이는 정말 얘가 고양이 많은 집에서 와서 그런지 고양이랑 지내는 법을 알고 노는 법을 알고 그러면서 사람하고 지내는 것도 막 대봉이처럼 다정하진 않아도 사람한테 하는 게 은근하게 다정한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길래 그렇게 해서 둘째까지는 사실 큰 고민 없이 데려온 것 같고 금봉 때부터는 그렇죠. 조금 밖에서 아까 고생을 하다 보니까 마음 천천히 열린 케이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때 보리가 떠난 게 결정적인 계기도 있었던 것 같고. 일단 티오가 하나 났으니까. 그런 셈이에요, 진짜. 하나가 나갔으니까. 예, 써야 되고. 되게 허전했거든요, 그때. 허전할 일이 없는데. 기본값이 네 마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 그렇게 해서 왔고, 칠봉이는 정말, 약간 정말 우연히, 화단에는 매일 와서 밥도 먹고 놀고 가고 했는데, 화단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다른 고양이랑. 그런데 정말 너무 온 동네가 떠나갈 것처럼 야옹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울했구나. 둘이 너무 심하게 붙은 것 같으면 말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야외에 놓는 야외집에 칠봉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 집을 안쪽으로 잠깐 옮겨놨다가, 이렇게 순봉이랑 가면 칠봉이를 내놔야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 안에 잠깐 들여놨어요. 칠봉이 들어있는 채로. 들어있는데 얘가 막 후다닥거리면서 도망을 가면 그래도 싸움이 끝나겠지 하면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집 안에 두고서는 이제 순봉이 가는지 한번 살피고 문을 열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나와보더니 막 안에 둘러보더니 장롱 안에 들어갔어. 어머. 벽장 안에 들어갔어. 들어가서 안 나. 근데 이미 그때는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를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금봉이 같이 나갈까봐. 나가니까. 어떡하지 않아. 들어서 내보내는 건 또 마음 약해서 못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들 수가 없어요. 그때는 만질 수가 없었어요. 칠봉이는. 처음에는. 너무 난처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칠봉이는 그냥 이렇게 됐어. 그리고 칠봉이가 수술을 다 시키고, 이제 중성화시키고, 얘도 집을 나간 적이 있거든요. 중성화 때문에 얘가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밖에 금봉이도 그게 힘들었고 칠봉이도 그게 힘들어가지고 중성화 하고 집을 나갔었죠. 그때는 정말 그래 얘 자유롭게 살면 되지 했는데 자유롭지 않고 우리 집을 계속 오면서 다른 고양이랑 너무 싸우고 다니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밥 주지 말라고. 막 화내고, 여름이었거든요. 문 열어놓고 주무시고 막 이러니까 너무 시끄럽게 싸우니까 막 우리한테 고양이 밥을 줘야지 상식이 없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고양이 밥을 안 주고 저렇게 울게 만든다. 아, 이런 거예요. 되게 설명하기 너무 길어가지고 설명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던 거죠? 네, 그때 포획틀로 아, 작정하고 잡으셨구나. 도저히 안 되겠고 내가 이러다가 해코지 당한다. 저 밖에서 저렇게 싸우고 다니다가 한 번에 또 수봉? 네, 수봉이. 수봉이 엄마가 저희 화단에 놓고 갔어요. 아, 그래서 또 그걸 또 이유기쯤에 이유식 먹을 아기 때쯤에 또 돌보다가 수봉이도 그래서 놓고 갔는데 얘는 형제가 없었어요. 다 내 생각에 다 잘못되지 않았을까 그때 낳은 애들이 생각하는데. 새벽에 칠봉이랑 창문에서 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창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고 수봉이가 막 칠봉이가 뭐 이렇게 듣고 있는 그런 분위기. 그래가지고 얘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양이들은 되게 좋아해요. 수봉이가. 그래서 칠봉이랑 막 친하게 하면서 놀고 칠봉이 다 받아주고. 그래서 들으셨어요? 근데 도저히 너무 이 엄마도 그냥 얘를 여기다 버리고 간 셈인데 너무 조그만 애가 혼자서 있는 게 너무 안 돼가지고. 그렇죠. 네. 또 다른 고양이가 와가지고 또 그 집고양이들이랑 막 이야기를 하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아니 이제는 모든 애들이 주소화가 되어 있고. 밖에 애들도 다 했어요. 수봉이 엄마도 다 끝났고. 아니 주소화가 안 돼서도 이야기는 할 수 있잖아요. 어제 제가 히크네 집 밥주러 갔는데 고양이가 네 마리가 있더라고요. 걔네들 뭐 계속 얘기하듯이 막 하는데 그렇다고 들이진 않거든요. 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같으면 막 큰 좀 다른 애들이 와서 밥을 먹고 가기도 해요. 네, 많이 줄었지만 근데 다행히도 이렇게 막 친하게 부르거나 막 손을 탄다든지 막 와서 비빈다든지 이런 애가 없어요. 그런 일말에 가능성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거고 아예 손을 안 타면 들을 수 없죠. 딱 네 마리가 지금은 또 잘 밸런스를 맞추고 살고 있는 것 같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너무 또 많아지면 맞아요. 사실은 다른 아이들한테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제 니나기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와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는 산책로와 함께 할 수 있는 식당을 추천받는데요. 고양이와 함께 사시는 분들에게는 고양이 관련 책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또 즐겁게 읽으셨거나 보시고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된 책이 있다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개랑도 살았었기 때문에 개랑 갔던 길 중에 저희가 이제 너무 진드기 많잖아요. 오름이 그렇죠. 너무 거의 막 사철 있잖아요. 그런데도 좋은 오름이 많긴 하지만 뭐 안돌 밭돌 오름 거기도 좋고 강아지랑 가기에 성당이 네네 거기도 좋았고 진드기 없이 그래서 쭉 걸을 수 있는 데가 그 오라동의 시내 쪽에 그 방선문 계곡이라고 있어요. 방선문 계곡. 방선문 계곡. 거기에 이제 차를 대놓고 오라 컨트리 클럽을 옆으로 계속 골프 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쭉 걷는 길이 있어요. 거기 자전거 타는 분들도 많고 그늘이 있다 없다 하는데 길이 그냥 깨끗해서 진드기 안 붙어서 그렇게 좋았. 또 도심에서 듣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책이네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책은 세 권 정도. 그 고양이 책 중에는 캣센스. 네. 라는 존 브래드쇼라는 동물 뭐 행동 뭐 동물 인간 관계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인데 사실 아는 내용도 많이 나오는데. 아주 모르는 내용도 많이 나와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뭐 유전적인 거라든지 뭐 어떻게 가축화 되고 얼만큼 가축화가 되고 개와 다르게 그런 거에 대한 게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책이었고 철학자와 늑대 이거는 제가 개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세상 이거는 뭐 되게 그런 사실적인 거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그냥 개인이 그 개라는 동물을 진짜 반려하는 존재로서 반려 나랑 반려하는 존재 내가 반려하는 존재로서의 개 그러니까 내가 뭐 소유하거나 아니면 키우거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엄연한 존재였어. 존재 그대로. 되게 그럼 약간 이게 자기 경험담인데 글을 워낙 또 잘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나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되게 좋았고. 네.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이 책은 그 제가 우주식당에서 만난 출판사 네. 그 책공장 더불어라는 출판인데 동물에 관한 책만 내는 분이에요. 그 출판사 자체가? 네. 어. 1인 출판사인데 그림책만 내시는 건가요? 동화 좀 동화. 아니에요. 오히려 그림책은 그림 에세이라고 제 책을 이렇게 분류하셨는데 그림이 들어간 책은 몇 개 없고 연구서도 있고 논문처럼 근데 다 그런 것도 있고 루보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냥 이런 에세이 이거는 이 대표님이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경향신문인가 이게 칼럼 계속 나갔던 걸 모아서 동물에 관련된 거 그리고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뭐 그럼 몇 년 동안 쭉 쓰신 거를 모은 건데 개나 고양이나 모두 좀 해당되면서 자기가 왜냐면 개도 키워보셨고 고양이도 마당에서 돌봐보셨고 그런 경험 들어있어요. 네, 한 번씩 책 제목을 다시 얘기해 주시겠어요? 캣센스, 캣센스, 철학자와 늑대, 철학자와 늑대, 동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동물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었다. 세 권이나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동물을 안 만나면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좋은 사람이지만 동물이 또 주는 감정들이 있어서 좋은 책으로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화 작가님의 책들도 꼭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지에는 없지만 우리 아이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 이게 또 다들 끝나고도 자랑 못했다고 자랑하러 나왔는데 유선님 같은 경우도 막 집에 와서도 자랑 이거 뭐 안 했다 한 시간 반에 나오고 왔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인기가 너무 좋은 편이어가지고 다시 부를까도 생각을 하니까 남규 가실래요? 하슈 가실래요? 자랑을 빨리 할게요. 빨리 적어왔으니까 네, 네 그래요. 해보세요. 이거 우리 대공이 아니 무슨 뭐 정성 닮고 뭐 손유진 닮고 뭐 이종석 닮고 막 그죠? 예. 네, 근데 그 원래 닮은 얘기 나온 원조가 대공이거든요. 어머나. 네. 연예인 닮은. 아니 정말 이거는 네. 그 수원 육지살 때 육지살 때 아니죠? 아, 제가 수원 저도 수원 아줌마예요. 아 그래요? 수원에서 왔으니까 수원 네. 사람인데. 네. 그때도 현우 그 막내랑 언니랑 셋이 살 때였는데 대봉이랑 빙고볼이 있을 때였죠. 근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 당시 BHC인가 하여튼 그런 포스터였어요. 근데 공유가 모델이었거든요. 공유 닮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유가 네. 공유 사진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공유 닮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공유를요. 네. 그런 외모, 잘생긴 외모에 부드러운 카리스마. 공유가 BHC를 광고한 적 있었나? 치킨 아닌가? BHC가 지금? 그렇죠. 제가 공유 팬인데 BHC 치킨 광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2013년쯤에 기억이 왜곡된 거 아닐까요? 치킨이 아니면 하여튼 무슨 포스터였는데 뭔가 배달 하여튼 그때 처음 느꼈고 아무튼 공유를 닮았다. 닮았어요. 알겠어. 네. 네. 그리고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드러운 카리스마 네. 누가? 대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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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목소리가 너무 예뻐. 목소리가 우리 그 소년합창단 중에서 리베라 소년합창단이라고 하시는 거의 그 정도 입단할 수 있을 정도. 리베라 소년합창단 네. 입단 가능한. 네네. 그리고 대봉이는 일단 무릎냥이에요. 정말 얘는 처음에 우리 집 온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무릎에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가볍고 막 그래서 제가 하여튼 너무 힘든데도 겨울에 일할 때마다 얘를 무릎에 올리고 있어. 큰 언니가 지금 무릎이 안 좋아서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대봉이 때문인가요? 대봉이가 올라갈 수 있는 무릎을 구조가 있는데 그 모양을 만들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요? 약간 이렇게 좀 하여튼 해야 돼. 무릎 안 좋은 사람은 아예 그 자세를 못 만드는데 진짜 안 좋아지시겠네요. 그리고 언니는 집에서 앉아있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저는 근데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책상 앞에 앉으면 그림 그리고 오는 거죠. 와요? 아, 깜짝이야. 너무 따뜻하겠다. 그리고 네, 대본이 그 정도. 네. 그다음에 금봉이는 아, 또 연예인 얘기 자꾸 하는 게 좀 사람들이 비웃긴 하죠. 아니 아니요. 안녕하세요. 대봉이는 네.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네. 박보영. 박보영. 네. 정말 좀 닮았어요. 그래요. 예쁘고 일단 고양이들 사이에서 되게 원만하고 밝은 성격. 그래서 화단에 올 때부터 친구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제대로 오고 다음날 제대로. 정말 인싸구나, 인싸. 네, 많이 인싸. 그 동네에서. 남자 보여야 된다. 인기 많은. 네네. 그랬었던 애고. 그리고, 식성이 굉장히 좋아요. 보통, 비싼 거 사줘도 안 먹는 게 고양이, 그, 집사님들의 고민이거든요. 얘는 좋은 거를 먹어요. 좋은 거 해서 주면. 먹고, 영리하고, 발랄하고. 좀 변덕스러운데, 그게 정말, 정말 근본 같은 고양이를 키우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기쁨과 깨달음을 주는데, 막, 막 와서, 향경 와서 만지라고 막 와요. 그럼 막 이렇게 만지고 하다가, 한 몇 초 안 돼서, 내가 만지는 거 싫다고 했지. 근데 그게 정말 처음에 아닌가요? 아, 너무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괜찮은 건가요? 너무 좋아요. 아, 너무. 그런 거. 그래요. 네, 그게 장점이군요. 네. 네. 칠봉이는 칠봉이도 잘 생겼어요. 금봉이랑 되게 닮았고 잘 생겼고. 너무 닮았어요. 아, 사실 칠봉이는 좀 사실 또 언니가 그 감별사는 아니고. 연예인 닮은 거 찾아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언니가. 찾아낸다고. 예. 또 언니가 처음에 정우성 얘기를 칠봉이한테 처음 했거든요. 네네. 정우성 닮았다, 우리 칠봉이는. 아, 정우성은 고양이상인가 보네. 그런가? 그 정우성 닮았어. 정우성 닮았어요. 겹치네. 정우성도 닮았고, 칠봉이가 이제 좀 외국 배우들. 뭐, 자레드레토라고 있어요. 되게 좀 닮았고. 기타는 닿게 잘못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약간 그런 표정이 안 나와서. 기타는 닿게 씨하고 정우성이랑 또 결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천의 얼굴이네요. 그, 천의, 그러니까 천의 얼굴. 천의, 근데 얘도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응원은 노래를 정말, 이건 노래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게 이건 내 음원으로 들을 수 있어요. 주세요. 네. 이것은 노래다. 네네. 아까 무슨 합창단? 리베라 합창단인데. 리베라 합창단. 얘는 거의 솔리스트 해도 돼요, 거기서. 거기서. 대보이는 그냥 솔리스트까지는 아닌데. 합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솔리스트. 앞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리고 우리 대보이 점프 잘하고. 점프를. 천진난만. 천진난만. 그리고 착해요. 대보이 아플 때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 있거든요. 그리고 수봉이 잘 돌보고. 동생. 착한. 그리고 미식가. 정말 맛있는 횟집에만 뱃살만. 뱃살만. 젓가락으로 받아먹고. 미식가네. 네. 그리고 감자랑 맛동산. 잘 배출하고. 네. 굉장히 크고 강아지처럼 큰 동. 수봉이는 정말 좀 생각 많이 했어요, 얘는. 근데, 일단 얘도 귀엽게 생긴 다음에, 결국 얘는 기억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았던 것도 기억. 안 좋았던 거 특히 잘 기억하지만, 그리고, 대봉이 오빠 눈치를 안 보는 유일한 고양이. 다른 친구들은 보는데. 네네. 그리고 바퀴벌레 잘 잡아요. 어이구. 바퀴벌레 있는 집으로 이사 가셔야겠네요. 아우, 있어요. 지금 정말? 아, 얼마 전에도 막. 정말 잘 잡더라고요, 그때. 끈기 있게. 끈기 있게. 고맙네. 세스코 같은 애잖아요. 네. 저랑 같이 한조가 돼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는 제가 하고. 이제 끝났어요? 네. 이거 쓰시면서 근데 기분 되게 좋으셨죠? 네. 애들 막 생각하고. 그런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또 이런 거 알지만 또 쓸 시간이 없잖아요. 맞아. 이렇게 글로 써보니까 또. 애들이 더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것도 니나기 공식 질문이죠.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꼽아줄 수 있을까요? 사실 뭐 돈, 건강, 사랑 이런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고요. 앞에서 말한 돈 때문에 지금 너무 기본이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정말 중요하죠. 그럼 필수. 그거 필수 아니고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에 얹어서 알겠어요? 저는 약간 인내심하고 인내심 관찰력하고 그쵸? 책임감 인내심 관찰력 책임감 그럼 인내심은 개나 고양이나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개들한테도 특히 뭐 처음에 적응하는 시기에 뭐 배변 훈련이라든지 그리고 뭐를 같이 할 때 개들이 참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 참는 그 동물에 비해서 내가 오히려 인내심이 없다는 걸 깨달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인내심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는데 참아주고 시간을 좀 주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결국은 개 동물과 살면서 겪는 문제들이 인내심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동감하는 게 인내심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공동 약육이 돼버렸잖아요. 원래는 제가 키웠지만 저희 점장님이랑 같이 키우는 상황인데 저하고 이 인내심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일로 이렇게 화가 안 나는데 다른 점장님은 이 정도 일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로 저희는 충돌을 좀 심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제 제가 말이 통하니까 그냥 우리 인간이니까 같이 얘기를 하면은 얘는 동물이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야 된다. 그리고 알아들어주는 게 얼마나 고맙냐라는 입장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 얘기를 정말 대화를 나누시는 것처럼 하기도 하지만 못 알아들을 때가 많잖아요. 걔들이 계속 신호를 보낸다고 하지만 얘네가 우리 말을 알아들어주는 속도 얘는 막 2개월, 3개월만 해도 앉아 다 되잖아요. 손도 주고 맞아. 얘네가 얼마나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실은 노력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공감 가는 말들인 것 같아요. 인내심도 그렇고 관찰력 되게 중요하게 꼽고 하나가 책임감 책임감이 중요하죠. 끝까지 다들 책임지시고 또 하면 되니까 다른 같이 사시는 동물 친구들은 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되게 이것도 저희 이제 공식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처음으로 신현 작가님에게 드릴 거예요. 나에게 고양이란 또는 개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준비 하나의 단어? 네 하나의 단어로 준비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사랑이죠. 사랑 사람은 그렇게 안 사랑하지 않아요? 네 사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헌신적으로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지진 않잖아요, 잘. 그렇죠. 그리고 좀, 점점 그런 나이 들면서도, 가리기나 가리지.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조금 잘못하는 거는. 너그러워지기도 힘들고. 싫은 것만 그렇게 싫은 느낌만 확실하고, 좋은 건 확실하지 않아요. 점점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동물 덕에 그래도. 아까 동물을 좋아하면? 사랑의 그, 성분을 유지하고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첫 질문이었는데 사랑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질문 받으실 분들은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좋은 거를 딱 선정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지 쓰듯이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아이들 이름 부르고 준비해 오신 말이 있다면 전해주세요. 아유, 너무 오글거리는데. 해보십시오. 네. 일단 대봉이. 대봉아, 뭐지, 수행 맞을 때 힘들 텐데, 누나들 믿어주고, 참아줘서 고맙고, 맞고 나서 뒤끝 없어서 고맙고, 또 아직도 몇 번 맞았지만, 매일매일 다른데, 이제, 그냥 이제 평생 맞겠거니 하고, 그냥 준비를 하고 살자. 그거, 얘네 맞아야 돼,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건강하자. 대봉이 웃음 잘 싸자. 그리고 금봉아, 금봉이는 너무 지금 잘하고 있어서 사실 금봉이가 금봉이한테 언니가 무슨 말을
달리 당부라든지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지금처럼만 잘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언니를 좀만 더 좋아하렴. 좋아해 주렴. 조금만 더. 지금도 좋아하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어떻게 응? 우리 언니가 너 좋아하는 것만큼보다 조금 더 좋아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리고 칠봉아. 칠봉이는 칠봉이도 마찬가지야. 칠봉이도 너무 잘 지내고 있어서 너무 고맙고 집 나갈 생각하지 말고 한 번씩 나갔다 오고 싶고 그렇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하는 게 낫지. 그냥 너들이 최대한 너 안심심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네들 이제는 믿고 따라주는 것도 알아.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봉아, 네가 성격이 그렇게 된 건 사실 우리 잘못도 아니고 네 잘못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 엄마 아빠 나중에 엄마 아빠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일 텐데 근데 잘못 넌 또 그렇게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우리 욕심인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근데 너 저번에 감기 걸렸었잖아. 그 감기 걸리고 그럴 때는 우리한테 의지해야지. 그냥 이거는 그게 맞는 거야. 네가 일단 집에 들어와서 사는 이상은 언니들한테 의지해야 돼. 그거 명심하고 이제 막 조금씩 마음을 더 열었으면 좋겠어, 우리한테. 됐나요? 네. 오글된다고 하지만 잘하셨네요. 평상시에도 이런 얘기를 해주시나요? 둘이 앉아서? 네. 고인 싫어하는 언니도? 아유, 너무 잘하죠. 두 시간을 팡팡팡팡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는구나. 정말 왜 싫어하는지. 좋아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시려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할까봐. 너무 좋아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또 고양이 네 마리와 함께 사는 또 고양이 싫어하는 언니도 함께 사는 신하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동물 친구들을 온 마음과 애정을 다해서 또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동화들도 태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반가웠고요. 또 하시는 일 그리고 캐시스터즈 모두 잘 되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신화님 보내드리고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먼 길 가셔야 할 텐데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가세요. 안녕. 네, 저는 댓글 읽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7회는 생강이네였죠.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팟빵이나 저의 인스타에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댓글을 소개하고 한 분을 추첨해서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춤춤 1, 2권을 드리고 있으니까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댓글 소개를 해드릴게요. OMJ4527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두 분 생강이 입양한 날 걱정하고 잠 못 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20년 전 처음 데려왔던 저희 샛별이가 생각났어요. 너무 예쁜데 아무것도 몰랐던 견주 쪼레비일 때가 생각나네요. 두 분 목소리에 웃음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하고 남기셨습니다. 네, 이 편편 들으시고 본인들의 처음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모두 서툴렀고 그랬기 때문에 만렙이라는 게 사실은 없죠. 20년을 키운 개를 떠나보내고 또 다시 개를 들이신다면 다시 그 개와는 쪼레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덜 허둥댈 뿐이겠죠? 맨날 피곤해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첫 직장을 박차고 나와서 사람에게 상처받은 게 너무 커서 7개월을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살았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친구가 두 번 파양된 강아지가 있는데 한번 키워보지 않겠냐고 해서 정말 아무런 지식도 없이 시작했던 저의 반려인 시작이 생각나는 방송이었어요. 저도 생강이네 엄마 아빠처럼 꼼꼼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강아지를 맞이했더라면 어땠을까 반성하게 되는 방송이었어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회차였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두 번 파양된 개를 들이시는 일도 참 용기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모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사실은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어쩌면 많은 것들 중에 딱 하나, 책임감 하나면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누리 누나 21님께서도 남겨주셨어요. 처음이라서 더 애쓰고 생각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어릴 때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키우기 시작해서 17년이 되었는데
우리 강아지도 나이 들고 아플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초보 레벨이든 어떻든 한 존재를 키우고 책임지기 시작하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저와 비교되면서 반성도 하게 되네요.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17년 된 강아지라면 정말 잘 해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름이 누리 누나니까 누리일까요? 누리라면 누리 누나도 앞으로 쭉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댓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소개되지 않았지만 댓글을 남겨주신 라스런드19님, 삐까방송님, 고태희님, 레오이모님, 코노리님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현수 작가님의 너와 추는 춤은 맨날 피곤해님께 드리겠고요. 인스타 댓글은 줄리지엔 문희님께 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따로 연락드리고요. 사은품은 시간을 좀 두고 발송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받게 되실 겁니다.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편도 즐겁게 들으셨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미나기 9회는 아코 제주의 쿵쿵이 그리고 짝짝이와 함께 사는 고은님을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봉이 언니네가 주신 킥을 들으시면서 저는 또 2주 뒤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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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대봉이 귀여운 거야? 대봉이 잘생긴 거야? 돼지야?